구독과 좋아요, 알람 꾹꾹 눌러주세요. 오늘도 그린볼, 지금 보시면 그린볼이 지금 숫돔 때문에 물그릇에 알집을 물고 들어가서 빼버리려고요. 지금 물그릇에 물은 많지 않은데요. 지금 맷반석 때문에 거기에 걸쳐놓고 있는 것 같아요. 숫돔 때문에 지금 애들 탈피해야 할 시기가 왔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애들 숫돔 높여주려고 이가 숫돔가 높은 쪽으로 끌고 왔어요. 처음에는 여기 보이는 이쪽 보이시죠? 방을 만들어서 여기서 알집 물었고요. 그러고 있다가 초기로 기어 들어가서 끌고 있다가 지금은 여기, 네, 여기에다가 끌고 들어가 있네요. 지금 숫돔 때문에 자기가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이 사육장 전체를 이용하면서 쓰고 있어요. 근데 지금 물그릇이 있어서 숫돔이 좀 높아서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지금은 한번 빼볼게요. 윤 씨한테 도와달라 그랬는데요. 아까 목소리 들었죠? 이상한 소리 하고 사라졌어요. 도와드려요? 얘는 양. 오우. 왕. 응? 오, 알찼네요. 알이 어디 갔지? 알 어디 갔지? 어떻게 알레나 그러면서 지금 알 찾고 있네요. 미안해. 그러면 도와달랬는데 안 도와줬잖아요. 도와줄 때는 안 도와주고 지금 다 꺼내고 나니까 나타나가지고 뭐 이렇게 한다 그랬잖아요. 아니 그렇게 순식간에 꺼내줄 줄 몰랐죠. 아이씨. 지금 살짝 밑에 부분은 물기가 살짝 습기가 있어요. 끈적끈적. 그리고 안에는 바글바글이 아니라 무슨 딱 안에 애들 탈피해서 아이고. 초점이 안 잡히네. 도와달랬는데 안 도와주는 초점이. 네? 도와주려고 나갔잖아요. 이거 좀 찍어줘요 그럼. 네? 찍어달라고요. 제가 찢을 테니까. 있잖아요. 네? 제가 짱인 거 보여드릴까요? 이거를 옆에서 이렇게 발로 차지면 안 돼요. 짜잔. 비싼 거 부셨어요? 아 이게 왜 젓가락이 됐을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초점 잡아요? 숫돔 잡혀요? 네. 지금 안에는 복실. 굴러댕기는 건 없어요. 애들 다 탈피한 것 같아요. 탈피해서 지금 습화일 가능성이 높아요. 좀 많이 안에가 차있는 느낌이거든요. 지금 8월 5일날 알집 물어서 지금 시간이 좀 됐어요. 탈피꽃이 보이죠? 어허. 애들이, 그렇죠. 스파이더링이고요. 지금 개체들은. 엄청 나왔죠? 네, 개체들은 많이 많이 나왔네요. 우리 윤 씨가 좋아하는 거 봐요, 목소리도. 그죠, 윤 씨? 네. 네, 좋아, 좋아. 그린볼은 좋아. 그죠? 네. 그린볼은 좋아해야지. 예쁘잖아요. 그렇죠. 안 예쁘면 좋아해요. 그렇죠. 그리고요, 잘 먹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요, 안 죽잖아요. 그렇죠. 그럼 좋아해요. 네. 다 됐습니다. 대충 이 정도 나왔고요. 한 얼핏 봐도 한 150마리는 넘겠죠? 한 150에서 180? 150 정도 되겠네요. 150 정도. 그죠? 이거 땡겨서 좀 가까이서 찍어보세요. 아니요. 얘를 가까이 가야지. 이렇게. 괜찮잖아요. 얘들 움직이는 거 이렇게 보여줘야죠. 네, 애들 잘 부화 됐네요. 조금 빨리 빼긴 했는데요. 곧 애들도 유체로 탈피하겠네요. 색깔도 많이 어두워져 있어서. 그러면 이번 영상도 여기서 마무리 짓게요. 안녕.
랩타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다면 너무 멋있어.